누가 선물 같은 걸 싸가지고 온 보자기로 장에 내다 팔 팥자루를 만드는 알뜰한 할머니. 아싸, 고산 그릇을 주면 아무 그릇 생각하지 말고 꼭 이렇게 빼서 저놈이신데 한 대. 객지로 나가 사는 사남매가 틈틈이 용돈을 챙겨드려 굳이 돈이 아쉽지는 않다. 살아있는 몸 놀리면 뭐하냐며 할머니는 굳이 장에 나간다. 여느 때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갈 테지만 오늘만큼은 제작진의 도움을 받으시겠단다. 집에서 홍천 읍내까지는 차로 20분 거리. 하치 오늘 제값을 받으려나 할머니는 기대를 해본다. 안 가져오세요. 다 사요? 안 사요? 안 산대. 첫 술에 배부를까? 배들이 불렀네. 팥도 안 산대네. 할머니를 따라 팥을 팔러 가는 제작진. 팥 사세요? 다행히 주인이 팥을 사준다. 팥값이 내렸나? 예. 27,000원. 적대를 갖다가 저기. 이거 얼마가 되셨어요? 야? 얼마나 주신 거 이게? 이제 봤어. 거기서 너 장 팔지. 37,800원요? 37,800원. 800원. 네. 팥값이 떨어져 대략 팥 한 말 값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지만 대수롭지 않다. 할머니. 이건 잡을 주네. 아니 자라서 자도 안 줘. 아니 그건 이거 이 자루는 드려야 돼. 특별한 자루라서. 이런 자루 같으면 뭐. 자루를 지혜 가져오느라고. 예. 자루차 팔으려고. 예, 그런 자루. 그러다가 늦었어. 네. KBS.